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양 팀이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좋아요. 과연 자, 슈팅! 멋돌이 때립니다. 슛! 들어갑니다! 선칙골 김민남이다. 와, 지금은 지금 고려대 선수들이 약간의 거리가 있었고 지금 이것을 정말 그 먼 곳에서 정확하게 슈팅을 시도했고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슈팅 그리고 완벽한 궤적 김빈나가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. 스코어 1대0. 네, 지금 캐스터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그 고다영 선수의 그 분위기 반전, 이 반전 이후에 이 대덕대 선수들의 사기가 확실히 올라간 모습이 보였었거든요. 아, 지금도 이 고다영 선수가 과감한 드리블 돌파 두 명을 이끌어내고 김빈나 선수에게 공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김빈나 선수가 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였습니다. 자, 지금 리플레이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궤적이었거든요. 그렇죠. 정말 이런 식으로